안녕하세요. 크리켄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트레이닝 연습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제가 팀원분들 총과 제 총을 다 합해서 한번 여러 개의 총을 이용해서 제가 타켓을 좀 세워놨거든요. 그 타켓을 이용해서 한번 격발을 해볼 거고요. 격발 순서는 모든 총기를 다 똑같은 순서대로 한번 쏴볼 거예요. 그래서 한번 경험 삼아서 여러 가지 총기를 한번 쏴보려고 합니다. 어떤 걸 쏴볼 거냐면 총 6개, 6가지의 총기를 제가 에어소프트건을 사용할 건데, 처음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글록 17, VFC 글록 17이고요. 그 다음에는 동산 모양의 윈체스터 GBB 모델입니다.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다스. 그 다음은 골든 이그사의 M870 가스식 GBB입니다. 자, 그 다음은 에로함즈의 APC9 전동건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해볼 거는 볼트사의 마크 18 EBB 모델입니다. 이게 반동 꽤 있는 모델이고, 아마 다스랑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의 반동이 있는 모델입니다. 이렇게 해서 6가지 한번 모델을 사용해보고 트레이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처음에 사용할 거는 VFC의 글록 17입니다. 자, 두 번째 사용해 볼 에어소프트 건은 동산 모형의 윈체스터 모델입니다. 자, 세 번째로 격발해 볼 에어소프트 건은 다스 모델입니다. 자, 다음 격발해 볼 에어소프트 건은 골든이글의 M870 모델입니다. GBB고요. 한 발 격발할 때 6발씩 나가는 모델입니다. 자, 다음 격발해 볼 거는 에로함즈의 APC9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사용해 볼 에어소프트 건은 볼트사의 마크 18 모델입니다.
예, 지금 제가 6개의 에어소프트 건을 다 사용을 해봤는데, 이 에어소프트 건마다 이게 사용하는 방법도 틀리고, 제가 처음 사용해보는 제 글록 17하고 다스 빼고는 다 오늘 처음 제가 한번 격발해본 모델들인데, 좀 힘들더라고요. 이게 격발했을 때 이런 느낌, 이거 장전하는 거, 이게 다 느낌이 틀려서 좀 힘들긴 한데, 저는 저 나름대로의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이런 트레이닝을 제가 좀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, 아무래도 제가 필드에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오기 때문에 주위에 좀 있는 데서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해볼 거고요. 필드 오는 날은 필이 한 번씩은 꼭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